관자가 지금 자세히 보면 약간 중간중간 붉은색 반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원래는 온통 얼굴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, 예전에는. 그래서 추측하건대 예전에 그 태양신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게 태양신이었어요. 그래서 그 태양신의 형상을 하지 않았을까. 근데 지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두 번째 피라미드가 카프르의 피라미드라고 그랬죠? 그래서 그 카프르 피라미드의 수호신, 앞에 있으니까 수호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. 근데 실제로 그 방사선 탄소법? 네, 그거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그게 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연대를 측정했는데 원래 피라미드 이후에 세워진 걸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이전에 세워진 걸로 그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. 그 원래 스핑크스는 예, 항상 여기는 어디 신전에 가나 이집트 어디 신전에 가나 하나짜리로 된 건 없어. 우리가 오벨리스크라고 하고 있죠, 이집트에. 그것도 항상 쌍으로 만들었어요, 뭐든지 쌍으로. 그런데 스핑크스가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건데 원래는 하나가 더 있었다. 근데 어디에 있는지 그게 없어진 거죠. 예. 발굴도 못하고 찾아내지도 못하는 거야. 그래서 저게 쌍으로 있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, 또 원래는 위에 머리에 코브라의 왕관이 있었습니다. 코브라로 된. 그리고 코도 있었고, 지금 코가 깨졌죠? 그거는 지금 깨진 코하고 코브라는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. 근데 이 코가 깨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.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에 왔을 때 사격 연습을 했다. 오스만 터키 제국이 왔을 때 그때 뭐 대포로 쐈다.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슬람 제국 그때 와갖고 뭐 깨뜨렸다는 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신뢰가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나폴레옹이 했다는 건 가장 못 믿을 만한 거. 네,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을 했을 때는 약 한 200명의 학자를 데리고 왔습니다. 그래서 어떤 유적이나 이런 걸 발견했을 때 자기한테 항상 보고를 하라 했고, 피라미드 지나갈 때도 보라 병사들이 4000년의 역사가 우리를 구워보고 있다.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 유적들을 잘 보존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나폴레옹 군대가 그랬다면 나폴레옹한테 바로 죽는 거지. 그러니까 나폴레옹에는 절대 아니고. 또 하나 신전이나 이런 데 가면 파라오나 이런 스핑크스나 코가 거의 다 깨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코가 깨져 있어.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건 육체하고 영혼이 있다 그랬죠. 영혼하고 육체가 합해지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죽으면 영혼이 올라간다 생각하고 육체는 남다고 생각하잖아. 근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육체하고 영혼이 만나려면 중간에 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카라는 거. 카라는 게 모든 생명의 매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게 있어야지만 영혼도 그 육체로 찾아오고 부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. 그 카가 코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었어요. 코로. 그러니까 코를 깨면 부활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모든 조각상이나 막 이런 그 파라오드 형상들, 스핑크스를 보면 코가 깨진 게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못하게. 네. 그런 식으로 해서 훼손을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일단 안으로 우리가 저 옆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. 저건 신전이에요, 신전. 피라미드 신전, 델리 신전의 결국 신전인데 여기까지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. 성남군이 참아요, 나일강이. 네. 그래서 이동을 해가지고 저 신전이 안에 신전에 딱 들어갔을 텐데 저 신전에서는 뭘 했냐면 미라를 만들던 데였습니다. 미라를 40일간. 그 예전에 그 미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옆을 째가지고 허파, 간, 내장, 위 이렇게 네 개를 빼요. 심장은 남겨놔. 그리고 코로 뇌를 뺍니다. 코로 그 기구를 넣어서 코로 뇌를 빼고 심장만 남겨. 심장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, 그러니까 성세는 그 최후의 심판 같은 거예요. 하늘나라로 가면 이 심장 가지고 죄의 무게를 다는 거야. 죄의 무게를.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 고대의 신의, 그러니까 염라대왕 같은 거죠.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중간에 야누비스의 신이라고,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자칼로 머리 된 그런 게 있죠. 그게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거야. 그 사람이 딱 서가지고 저울을 갖고 있어. 그러면 한쪽에는 심장, 한쪽에는 마트신이라고 깃털을 옮겨요. 깃털을. 그래서 깃털보다 심장이 무거우면 그 사람은 죄가 많은 거예요. 네. 죄가 없으면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심장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하고 안에 방부 처리를 하고 향유를 바르고, 그리고 또 그 빼낸 간, 허파 이런 거는 환호푸스라고 항아리에 네 군데에다 따로 담았어요. 동서남북 상징하는 거기다 따로 담아서 방부제를 넣기도, 향유를 넣기도 하고 꿀을 담기도 했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같이 무덤에 넣어줬었어요. 나중에 부활하면 인간처럼 다시 부활을 하나고.
그렇게 해서 저기가 그 미라를 만들던 신전에서 미라를 만들어서 저 위에가 지송서의 역할을 했었어요. 그래서 미라를 약 40일간 길게는 70일간 제작을 해가지고 위로 옮겨주는 거였어요. 지송서. 그래서 신전의 역할을 했다. 밑에 보면 옥돌로 돼 있어요. 바닥이. 아,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는 옥돌이 빛을 이제 투과하는 그런 돌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를 하는 그런 돌이었습니다. 그래서 옥돌로 돼 있고, 네, 저 옆에는 안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기둥에 이런 게 화강암으로 돼 있어요. 카이로에서 약 남쪽으로 9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수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. 거기서만 화강암이 나요. 그래서 거기서 돌을 예전에는 돌을 어떻게 짜는 그 기둥을 만들고 조각을 했냐고 물어보는데. 그 바위가 이렇게 화강암 바위가 있죠? 그럼 틈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약간의? 그럼 나무를 박아, 거기다가 나무를 박아서 물을 부어요. 그럼 나무가 팽창을 하는 거야, 불어가지고. 그러면 돌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오래되고 이랬는데 그 옆에 벽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네모로 벽돌을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이렇게 벽을 만들었어요. 지진에도 끝딱 없이 현재까지 일단 옆으로 들어가면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거고 스핑크스 중간에 앞에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비석이 하나 있어요. 비석이 꿈의 비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누구 거냐면 투트모스 4세